우주로부터 날아오던 행성은 결국 지구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리고 욕구를 위해 숲속에 들어온 남녀는 그것을 발견하고 맙니다. 껍질만 남겨둔 채 사라진 알맹이. 애나 호기심에 그것을 찔러보는 그랜트는 오히려 그것이 그랜트의 몸속으로 파고들고 맙니다. 그렇게 어딘가 이상한 걸음으로 홀로 걸어나가는 그랜트. 아침이 밝아오고 밤새 돌아오지 않은 남편 그랜트와 함께 전날에는 보이지 않던 잠새가 눈에 들어오고. Grant, baby, you drilled right into the frame. What since when it's so close to your birthday? Grant의 몸은 서서히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웃음) 그렇게 살아있는 고기 맛을 즐기기 시작한 그랜트의 몸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그랜트는 샤워 중인 스탈라에게로 향하고 마는데. 다행히 그랜트는 아직 이성의 끈은 놓지 않았죠. 결국 그랜트는 와이프 대신 전날 같이 숲속을 헤매던 브렌다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브렌다에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랜트. 결국 그랜트에게 브렌다는 제대로 빨리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동네 동물들은 죄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라진 동물들의 사체는 브렌다의 먹이가 되고 있었죠. 한편 그랜트의 집에 경찰이 찾아오고. Do you know a Brenda Gutierrez? No. People saw Grant going into her house. 브렌다가 실종되던 날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그랜트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는데. Have him give me a call as soon as he gets in. 며칠 전부터 이상했던 그랜트의 행동에 스탈라는 잠긴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잠겨져 있던 지하실에 있던 건 온갖 동물들의 사체였죠.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는 브렌다. 그러나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그랜트에게 들키고 마는데. 결국 스텔라는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랜트에게 붙잡혀버리고. 그때 때마침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잽싸게 도망치는 그랜트. 마을 곳곳은 동물들의 사체가 널려 있었고.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를 따라 그랜트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잠복근무 중 드디어 나타난 그랜트. 그런 그랜트의 모습은 이미 사람의 형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 괴물의 모습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그랜트.
take you to get some help. Much fucking worse. It's gonna be all right, Grant. Stop right there. We need to find that girl, or you can make it hard. Over there! 그렇게 그랜트를 쫓던 그들은 한 헛간을 발견하게 되는데. What's that smell? 그 헛간 안에 있는 건 인간 풍선이 되어버린 브랜다. What's going on here? So fucking hungry, Bill. I think we best get you to hospital right quick. Jesus!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니 온몸에서 외계 구더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입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구더기. 그렇게 순식간에 휩쓸고 간 그것들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마는데 입 안으로 들어가려는 구더기를 잡아낀 순간 그것들의 기억을 보게 되는데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미 가족들은 모두 구더기에게 당하고 말았죠. 한편 구더기에 침식당한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정신과 육체는 이미 외계 생명과 동화되기 시작했죠. Y'all just take a step back now, all right? That burns! Get away from her! Text you! You freaking! Go! Oh my god! 구더기에 조종당하기 시작한 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ai, honey. It's me. The door. Get away! This evening. Good? It was me. Heart of him. Who? Mrs. Grant's husband. He came from... Honey, what do you mean? Worlds. Planets. Till they're gone. These worms in their brain, you're saying they're all connected? It spreads. Grows. So the organisms around it. 지구 정복을 위해 날아온 외계 구더기. 일행들이 마을에 다다른 그때 충격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보지만 이미 그들은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스탈란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정중히 모셔온 스텔라를 꽃단장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곳이 없던 스텔라는 나름 무기를 하나 챙기는데 그렇게 방문을 나선 스텔라를 기다린 건 괴물이 다 된 그랜트였죠. 그리고 납치된 스텔라를 구하러 온 파디. Bring the bodies. Oh my god. That's where they're joining together. Well now, that is some fucked up shit. They're starting. I'll keep growing till I'm out of here. Can't expect me after all these changes. You like these memories? Hurt me, Grant. Cause you're lonely. 아직까지 조금이나마 이성이 남아있던 그랜트. We could be together. Cause it's your nature. I'm here for you. 그랜트가 죽자 그와 연결되어 있던 인간 숙주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우주를 돌아다니며 행성을 정복하는 외계 생명체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이 영화는 B급 충만한 내용과 아날로그 감성 넘치는 문장으로 괴기스러우면서도 코믹스럽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영화의 감독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감독과 동일 인물인 제임스 건이라는 것이 더욱 놀라운 점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있었기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있었던 건지 아님 역시 돈의 힘이 대단한 것인지 그래도 B급 감성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즐길만한 영화 슬리더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